선수로서 해나가는 선수고, 홍은기 선수는 100점 노장에 경기 전략 전술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홍은기 선수의 전술이냐 아니면 정통파 김성태 선수의 성실함이냐가 이 경기를 관전하는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두 선수 다 기본적으로 랠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 랠리 싸움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중간중간에 홍은기 선수가 노련한 샷들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네네. 홍은기 선수가 아마 공격을 먼저 나올 거예요. 네. 김성태 선수가 먼저 공격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네. 아마 홍은기 선수가 랠리 중에 이제 한 번씩 공격을 할 건데, 김성태 선수가 이제 체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워낙 날카로운 샷들을 얼만큼 정확하게 이제 받아내느냐가 김성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 경기는 두 선수 다 아마 랠리 위주로 좀 이어갈 거예요. 네. 네. 아직은 좀 후반 들어서 이제 몸을 좀 푸는 단계로 해서 랠리를 좀 많이 길게 이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랠리 우선의 경기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김성태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간다고 하면 홍은기 선수는 이제 2세트부터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1세트는 랠리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로봇 좋죠? 네. 약간의 행운의 샷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선수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갑자기 라켓을 돌리면서 행운의 샷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또 김성태 선수는 그 선수권 대회 동호인으로서 참가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네. 제가 그 소식을 못 들어서. 네. 물론 이제 아무 선수다 보니 동호인이 이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수랑 체력이 밀린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확실히 동호인 중에서는 참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보면 김성태 선수 훈련도 많이 하고, 네, 선수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체력을 갖고 있어요. 아, 찬스 왔는데요. 아, 이번 랠리에서는 김성태 선수가 찬스가 여러 번 많이 왔어요. 지금 홍기 선수가 약간 밀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태 선수 확실히 이제 몸이 확실히 더 풀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드랍도 나오고. 사실 요
이번에 만든 홍은기 선수의 실수는 김성태 선수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백핸드 쪽에서 벽에 붙으면서 사실 어려웠거든요. 홍은기 선수가 샷이 잘 들어갔다고 판단했는데 그거를 받아주니까 또 실수가 나왔어요. 상대가 계속 받게 되면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짧게 한다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런 면에서 김성태 선수 같은 선수랑 경기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네. 내가 결정을 짓는다 생각하고 결정샷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공이 다시 받아 올려지면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다음 샷을 칠 때도. 김성태 선수 오늘 샷이 자신이 있네요. 드롭샷도 아주 과감하게 잘 넣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샷도 어려운 건데 잘 받았죠. 네, 두 번째 샷은 홍기 선수 샷이 좋았네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홍기 선수도 샷은 나쁜 편이 아니고 지금 약간 김성태 선수가 워낙 잘 받는 상황이지만 계속 홍기 선수 샷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1세트는 지금 마무리됐지만 2세트 때 좀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기 선수도 샷이 나쁘진 않지만 초반에 좀 점수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좀 쉽게 실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반에 샷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뒤집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좀 겪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 세컨 게임에서는 좀 전술을 바꿀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기 형님이 드라이브를 치는 척을 하면서 조금 뭐 볼트라든지 리버스라든지 이런 샷들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나. 지금 왜냐하면 드라이브 사운드도 괜찮았는데 이제 계속 좀 밀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타이밍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네네네. 저도 인천에서 운동하지만 홍기 형님이 요즘 고민이신 게 자기 스타일이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노출됐다고 많이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2세트에서는 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변화 속임수 있는 동작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서 세컨 게임 보겠습니다. 네. 김성태 선수 오늘 샷 자신이 있네요. 확실히. 뭐 중앙 쪽에 오는 건 과감하게 그것도 낮게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벽 쪽에 닉을 보고 계속 쳐주면서 샷에서 자신감이 보여요 오늘. 조금 아쉬운 샷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홍기 선수 뭐 저런 실수 충분히 할 수 있고 결정샷은 뭐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잊고 다시 플레이해야죠. 네, 이런 게 이제 홍기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홍기 선수 같이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스트로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중앙 쪽으로 오는 거를 김성태 선수가 뒤쪽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의도적으로 돌아서 스트로크를 유도해냈습니다. 저런 것도 사실은 경기력이에요. 드롭 쳐야죠.
약간의 행운도 따랐던 김성태 선수가 포핸드 앞쪽에서 찬스를 잡았는데 홍길 선수가 반대쪽을 예상하고 들어가다가 앞쪽에 공이 왔어요. 네, 트랙으로 치면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샷의 변화를 많이 주네요. 홍길 선수가 지금도 포핸드에서 그냥 발리 스매싱 비슷한 샷을 치는 것처럼 하다가 발리 보스트로 연결하니까 김성태 선수 무게중심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계속 보스트도 많이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김성태 선수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봤네요. 정말 뭐 체력적으로는 일단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성태 선수는 네, 저런 선수랑 경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인내력이거든요. 인내력이요? 네, 저 선수 계속 받고 있으면 네. 사실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네. 네, 내가 잘 친 샷도 받아내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샷을 칠 때도 불안한데 그런 걸 참아내고 계속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샷이 잘 들어갔는데 상대 선수가 받았다고 거기에서 생각을 달리하면 사실 경기 끌고 나가기 쉽지 않아요. 김성태 선수도 어찌됐든 저렇게 어려운 샷은 실수를 하거든요. 네. 홍기 선수 저런 면을 좀 파고들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또 이제 홍기 선수 리듬을 바꿨죠. 빠르게 지금. 네. 이제 강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아~ 이런 거거든요. 지금 김성태 선수가 진짜 워낙 잘 받았어요. 홍희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 때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쳤어야 되는데 김성태 선수가 쫓아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좀 홍기 선수가 드롭샷이 조금 급했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네. 뭐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김성태 선수를 이기려면 저 부분까지 넘어서야 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김성태 선수 컨디션도 나빠 보이지 않고 홍길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중요한 고비인 것 같아요. 따라가냐. 네,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네, 7점이면 분수령이라고 보여져요. 아, 이게 중계라는 게 편파가 좀 있으면 안 되는데 네네. 같은 인천에서 운동하는 형님이다 보니까 아. 조금 네,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연속 실수가 3개가 나오는데 아까 7점에서 여기가 승부의 분수령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홍기 선수가 너무 쉽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매치볼 상황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좋은 샷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샷이죠. 김성태 선수 지금 4점 이상 차이나고 매치볼을 잡고 있지만 홍기 선수한테는 루전 플레이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전술이 좋은 선수입니다. 백전 노장에 전술이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여우처럼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루저하게 경기 가져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결국은 김성태 선수가 이기네요. 네, 아쉽습니다. 홍기 선수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까 7점 포인트에서 실수 두 개 쉽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